오늘은 2월 18일 주말 토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국수산입니다. C6 전국수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12만원짜리 요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65,000원 가성비, 그 다음에 오징어요? 오징어 55,000원. 이거 냉동같이 보여요? 냉동. 그 다음에 도다리는 얼마에요 저거? 15,000원. 그 다음에 요 물가자미 요것도 15,000원. 예, 그 다음에 골뱅이, 이거 백골뱅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큰데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단새우요? 35,000원 단새우. 그 다음에 병어가 지금 요거부터 갈게요. 예, 3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2만원. 예, 예. 그 다음에 요거 갈게요. 여기 돌문어 26,000원. 키로에 6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가, 요거는 어떻게 가요? 18,000원. 여기 브라운 킹크랩. 예,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9만원. 9만원? 예. 그 다음에 민어는요? 민어 13,000원. 그 다음에 요, 감성돔. 감성돔. 예. 마리에 10,000원. 마리에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자연산 도미 요거 참돔. 키로에 12,000원. 요 색이 요렇게 연한 색으로 나온 게 여기 자연산입니다. 약간 검은색이 낀 거는 좀 탈출, 뭐 자연산이라 그래도 탈출해요. 그다음에 농어. 농어 마리당 10,000원씩. 마리당 10,000원. 어, 요건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다음에 저거요. 12,000원. 광어. 그다음에 방어 이건 얼마 들어갔다 놓으신 거예요? 광어가 이것이 10,000원 밖에 안 나가지만. 키로에 10,000원. 네. 그다음에 요 대구. 대구 9,000원. 여기 국산 대구가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예, 예. 그 다음에 제빵어도 갖다 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00원. 제빵어 이거 이게 오면서 잘못해서 죽은 것 같은데 여기 횟감으로 사용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전국수산이었습니다. 요거 전국수산 지금 추가하는 건데 요 꼬물이네요. 요 움직이는 거 이거 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어때, 여, 다, 사는 거로 나오는데, 지금, 이건 얼마예요? 살아있는 거, 25,000원. 키로에 25,000원. 괜찮네요. 이제 절지라 그런데, 상당히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상태는 좋은 거, 사는 거네요. 움직이는 거.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건 17,000원. 요건 선호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브라운하고, 이거 블루죠? 블루는 25,000원. 그 다음에 브라운은? 2만원. 이 브라운은 2만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얘기고, 이건 선호인데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 다리. 아, 다리 오늘 2만원씩 나오지만. 요거 2만, 지금 2만원 파는 거예요? 22,000원 파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제 요거는 자연 절지된 거로다가 보여요. 자연 절지된 거 이렇게 잘 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여기 추가한 겁니다. 여기 17 우원유통입니다. 우원유통. 요 활간잼이 요거 낙찰받은 거 15,000원 하네요. 이것도 10마리인가요? 10마리. 오늘 10마리. 그 다음에 도다리. 요새 도다리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봄도다리 15,000원. 요거 키로수로다가 한 3kg 이러잖아요. 3kg. 그 다음에 돌문어 지금 끝판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가. 얼마예요 오늘은? 26,000원. 여기 좀 더, 조금 떨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단새우 요새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이거? 단새우 4만원. 4만원? 예, 4만원. 그 다음에. 새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 다 아주 좋습니다. 예, 횟감 되는 거. 그 다음에 주꾸미 요건. 25,000원인데, 요건 수입산 2kg, 2.3kg 이래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개다리. 요건 자연도 떨어진 거는 25,000원. 그 다음에 저기, 저 브라운, 아니, 블루인가요? 예, 얼마예요? 키로에 3만원. A급. 그 다음에 요거, 아, 굴이네요. 굴은 얼마예요? 굴? 예, 오늘은 얼마예요? 22,000원. 이거 2키로 22,000원. 그 다음에 요 가리비, 홍가리비? 23,000원. 5키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개불. 요건 5마리라 그랬어요? 5마리 10,000원. 그 다음에 요 대구 요거는 지금 국산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오늘 처음 어저께 오늘
어제부터 아, 두 번째 어제나 어제부터 국산 나온답니다. 지금까지 금목이 끝나가지고 이제 나오네요. 동해 거 얼마요? 키로에 9천 원. 더 가격 국산인데 안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농어. 농어 자연산. 자연산 키로 8천 원. 네, 방어 일반과 치고 아 제빵어네요. 횟감. 예, 제빵어 횟감 얼마요? 오, 제빵어가 요새 나오기 시작한데 굉장히 좋네요. 여기 다 전부 제빵어네요. 이게 산지 날씨가 추워가지고 죽은 거지. 예. 하주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거야. 완전 망했어. 아, 이게 잘못 가진 거네. 오, 근데 12,000원 이거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아, 굉장히 좋은 게요. 그다음에 이 감성도 뭐 얼마예요? 감성도? 예. 키로에 8,000원. 대구 국산대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저기 지금 키로에 아까 9,000원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좋은데, 와, 이거 제빵어가 지금 갖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빵어 12,000원이면은 반 가격인데, 오, 이거 한번 드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요? 새조개 나옵니다. 새조개가 비싸요? 좀 새조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5kg가 뭐 12만원 하던데 더 비싸요 오늘은? 더 비쌀걸. 왜냐면 어저께 토요일 날 어저께 14만원 달라고 했는데 그래, 주꾸미가 제가 아까 2만 5천 주꾸미는 중국산인데 뭐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산 주꾸미는 1kg에 3만 5천원 이래 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빵어가 좀 아깝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깝네요. 하여간 이거 지금 횟감으로 하면 드실만한데. 예. 제빵어를. 예. 추가입니다. 지금이 4시 반 다 돼가는데 추가인데 냉동 랍스터 이건 얼마예요? 키로에? 16,000원. 그 다음에 요 브라운 킹크랩 아니요 블루 25,000원. 브라운 25,000원. 그 다음에 대게 23,000원. 그 다음에 저거는 이 레드 키로 4만원입니다. 요거 다 선어인데 상태들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네요. 요것도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방금? 23,000원. 네, 다 괜찮아 보인다. 일단 선어입니다. 선어인데 오늘 다리 이런 건 얼마야? 키로 3만원. 요거 4시 반에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우원유통. 예. 오늘 마음에 드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이것도 선어지만은 지금 괜찮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좀 아깝게 보이는 거는 이 제빵어. 제빵어 이거 횟감, 운반도 좀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좀 횟감입니다. 이거는. 우원유통입니다. 우원유통에 사는 거. 이거 25,000원이네요. 품질 좋아요. 지금 대게 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품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영남아기입니다. C14 영남아기. 강원 총알 오징어가 여기 3만원 하네. 3만원. 그 다음에 대구가 이제 국산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금어기라 못 나오다가 지금 요거 3만원이네. 지금 6리짜리. 확실히 국산 나올 때가 깔끔하네요. 물건들이. 뭐 이건 강원 가자미 이거 2만원짜리. 색감새우 요거는 3만원. 3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럭이 3만원. 예. 또 아기는 이렇게 크기별로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아기 얼마예요, 지금? 아기 얼마에서 얼마짜리? 아빠, 이게 예. 그런데. 예. 이게 배에서 작업돼서 올라온 거야. 예. 근데 작으로 간이 없어서 싸. 예. 간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게 4만 5천 원, 5만원. 예, 그래서. 이게 3만원, 35,000원, 45,000원. 3만원, 35,000원, 4만원, 그렇게 하네. 마리당 가격입니다, 요거는. 자연산 남해도다리 요거는 15,000원이네요. 요즘 사이즈 큰 거는 4마리고, 그 다음에 요 작은 건 또 마리수가 8마리 요래 되는데, 15,000원. 요 농어는, 이거 농어는 얼마요? 마리에 만원. 농어 상당히 2kg 이래 나갈 것 같은데 요새 자연산 농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낮은 편이에요. 핵감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로도 수산입니다. C13 나로도 수산. 요 도다리 여기 17,000원 하네요. 17,000원. 그 다음에 대구가 요새
국산 대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깔끔하고 굉장히 좋네요. 임현수 18,000원. 그 다음에 요거 키로에 8,000원입니다. 요 대구는. 대구는 키로 8,000원. 임현수가 아직 가격이 좀 나가네요. 38,000원이요. 박스에. 물건은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네, 자연산 참돔, 이건 어떻게 가요? 참돔. 키로에 13,000원. 아주 좋네요, 요거. 그 다음에 노까지만 할게요. 8,000원 키로에. 8,000원. 예, 키로에 8,000원. 요 횟감입니다. 농어 요새 자연산이 많이 나오네요. 예. 45,000원. 요거 45,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금방 들어온 거네요. 이거 12,000원. 저 7.7kg 짜리 키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8,000원? 네. 8,000원? 예. 그리고 저 수치 저거 싼 거만 봐봐요. 5,000원? 6,000원? 6,000원. 수치는 6,000원입니다. 큰 게. 키로에 그래요. 지금 홍어 철이니까 홍어 갖다 드세요. 이거 살아있는 거 가져온 거 여기 7.7kg 짜리가 12,000원. 그 다음에 요거 3-4kg 때 여기 지금 8,000원. 그 다음에 요거 수치 6.7kg 짜리는 6,000원 키로에. 예, 그렇네요. 제가 아직 이렇게 12만원인데, 5kg. 12만원. 네. 소분해놓은 건 만원. 19,000원 주시라고. 19,000원. 아, 이 세조개는 얼마예요? 요거는? 아, 굴이에요? 아, 제가 잘못 봤구나. 네, 굴. 세조개 깐 건 아직 안 나오나 보네? 예. 예. 이게 많이 싼 거예요. 세아 수산입니다. 화로. 여기 블루, 청색. 029번에 세아수산. 전화번호 있으시니까 필요하실 때 여기 010-947-1929 로 전화를 해서 확인 받으세요. 여기 영업시간은 새벽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사장님? 네,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6시부터요? 예. 예, 6시부터. 6시부터 저녁 8시. 저녁 8시까지. 예, 여기 영업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에 일찍 못 나오신 분들 주말 이용해가지고 여기 전화하시고 오시면은 요 혜택 같은 거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요 블루하고 브라운이 있는, 아, 저기 레드가 있는데 보통 요즘 완전 브라운 핑크랩 있고. 지금 레드는 여기 있는 건 얼마예요? 85,000원. 85,000원. 여기 파는 금액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블루는요? 블루는 오늘 시세 75,000원. 75,000원. 이거 오늘 시세입니다. 변할 수 있는데. 대신 여기 갖다 놓은 거는 전부 다 최고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 경매장 주위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 낮은 등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운은 오늘 없는데 만약 있으면 얼마 정도 아직 모르죠. 네. 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 블루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가격이.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바닥까지 정말 얼마예요? 바닥까지 58,000원. 58,000원. 그 다음에 저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는 지금 현재 예. 69,000원. 네. 지금 있는 가격이에요. 이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전복은 얼마가요? 전복은 키로에 7만원, 6만원. 여기 좀 큰 거 요런 거네요. 그 다음에 저 일본산 여기 좀 가리비들에 있고요. 일본 양식.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삼은 어떻게 가요 지금 키로에? 해삼이요? 예. 해삼은 한 근에 2만원. 근에 2만원. 400g입니다. 요거 근은 400g이에요. 그 다음에 낙지요? 낙지도 이거는 중국산이고요. 예. 중국산은 이거는, 4마리 만원. 4마리 만원 장래. 아, 요거는 뭐 대충 이래 넘어가면 돼. 뭐 큰 그거 아니니까. 요건 국산 낙지. 요건 어떻게 가요? 국산은 한 마리 7,000원. 아, 꺼내지 않아도 돼요. 7,000원. 근데 아직 주꾸미는 있나요? 한 번씩? 주꾸미 얼마가요? 요새 비싸던데. 네. 주꾸미 어느 시세는 모르겠어요. 보통 여기 얼마 팔았어요? 35,000원. 키로에? 네. 네. 주꾸미 올해 35,000원은 그렇게 팔면 올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이거 국산 낙지인데? 국산 낙지. 예. 7,000원 거지만. 마리에 7,000원 정도 이렇게. 예. 마리에 7,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라 이런 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대게 갈게요. 대게 지금 여기 있는 건 얼마짜리예요? 대게 상당히 A급이에요 이거. 대게 45,000원.
최고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45,000원. 그 다음에 여기 털개. 털개는 한 마리에 한 7만원. 7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큰 거. 무게로 팔아요? 마리로 팔아요, 지금? 키로로 팔아요. 키로에 얼마요? 7만원이에요. 키로에 7만. 7만원. 키로에 7만원. 아, 요런 거 상당히 좋네요, 사이즈. 와, 아주. 예, 예. 아주 크고 좋네요. 1kg 넘는 사이즈. 1kg 200 정도 300. 아, 그 다음에 좀 작은 것도 있고, 키로에 7만원이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경매가도 많이 나갈 때는 막 낙찰가 자체가 비싸게 나갈 때 있어요. 근데 너무 내가 너무 길게 촬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쇠조개가 비싼데 지금 키로에 35,000. 여기서 사는 겁니다. 사는 거고. 이게 지금 도매금도 그냥 5kg에 12만원 하는데 실제 이게 5kg가 안 되고 한 4.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수산 여기서 키로에 지금 35,000원 손질해 드린다고 합니다. 손질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낮에 어느, 아무 때나 나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도매시장에 쇠조개가 없어요. 한 군데, 두 군데 밖에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말이라든가 언제든지 나오시면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니까 요 쇠조개하고 쭈꾸미도 갖다 놓는다 그러네. 보통 네. 이제 봄에 샤브샤브 할 때는 쇠조개하고 쭈꾸미를 주로 해갖고 드시는데, 여기 쭈꾸미 가져오는 거는 국산인가요? 아니면 중국산도 요새 좀 싸게 나오는 거 있던데. 중국산도 올 수 있고 국산도 올 수 있고. 예. 예. 국산은 좀 비싸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오셔서 이 게 같은 거 가져가시면은 요 가리비하고 이런 거 어제도 선물 좀 이렇게 네. 서비스 주셔서 고맙다고 어제. 또 댓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새와 수산 그렇게 이용해 주세요. 주말에. 예, 감사합니다.